꽃 이름은 금계국. 계란꽃이라고 그래. 계란꽃은 흰색이. 그렇죠. 계란꽃처럼 흰색깔. 그래서 계란꽃은 어떨까요? 그렇죠. 계란. 접시를 닮은 접시꽃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아, 접시꽃. 접시꽃. 노란색을 좋아한다 그랬죠. 노란색 꽃. 자, 여기서 방금 접시꽃을 골랐는데, 자, 이거하고 똑같은 꽃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접시꽃. 자, 이거는 금계꽃. 여기 콩콩콩콩 찝어서 여기 색칠할 수 있는 애구톡이라는 거예요. 애구톡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콩 하면은 옷을 입죠. 그래서 꽃잎도 색칠하고 줄기도 색칠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여기도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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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꽃? 금계꽃. 금계꽃이라고 하네요. 와, 여기도 있었네. 금계꽃, 금계꽃, 예쁜 금계꽃. 여기도 콩콩, 저기도 콩콩콩, 예쁜 꽃이 되었어요. 자, 여기도 여기 초록 색깔의 잎을 콩콩콩콩 넣읍시다. 우와, 이렇게 해도 돼요. 쓱쓱, 예쁜 꽃을 쓱쓱, 쓱싹쓱싹싹. 우와, 이렇게 하니까 징징 쌩쌩. 자, 우리는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우와, 엄청 잘했네요. 뚜껑 닫고, 뚜껑 닫고, 뚜껑을 닫아서, 자, 꽉꽉 닫고. 자, 한번 봅시다. 완전 잘했네요. 우리 잘해서 박수. 진심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아, 정말 진짜야? 진짜.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여기 예쁜 꽃 여기 섹시해서 우리 꾸려볼 거예요. 방금 왔던 금계국. 금계로 꾸려도 와, 콩콩도 되고 쑥쑥해도 되네요. 와, 잘했다. 와. 노란 색깔이나 이런 꽃이 되었네. 이건 적식꽃이고 이거는 꽃인데. 여기 생긴대로 피어 뒤적뒤적적. 여기 이만큼인데 이만큼. 밖에서 봤던 금계국. 금계국이 짜자잔 하니까 이렇게 됐네. 금계국, 금계국, 금계국. 우와, 너무 잘했는걸. 금계국, 우리 집에도 금계국 꽃이 이렇게 생겼네요. 다음, 개망적 꽃이 이렇게 우리 집에도 개망적 꽃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 접시 꽃이 생겼지. 우리 집에 접시 꽃이 생겼어. 우리 집에 접시 꽃이 생겼지. 여기에서 달걀을 닮았는 흰 색깔의 달걀살. 그쵸, 여기 달걀살을 닮았는 계란꽃 개망초라고 합니다. 자, 하나는 어떤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코스모스하고 닮았는데 노란색이에요. 금색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기 스케치 한 걸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게 좋아요? 이거. 자, 이거 좋아요? 응. 오, 그러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건 어디 있을까? 어? 맞나요? 자, 이번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하면 색칠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에그톡을 가져왔거든요. 자, 우리 에그톡의 뚜껑을 열고 자, 예쁜 꽃도 색칠하고 톡톡톡 색칠하고 줄기와 잎도 톡톡톡 색칠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어떤 거?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응. 오케이. 이거 하고 자, 이 줄기도 칠하고 잎도 칠하고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와, 정말 색칠 잘했다. 완전 멋진 작품이 되었네요. 접시고 여기 잎도 색칠 잘했고 줄기도 색칠 잘했고 꽃잎도 색칠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 금개구도 한번 해볼까요? 이 꽃 이름이 금개구. 금. 자, 이거 살짝 말려가지고 우리 여기 옆에 또 전시도 할까요? 잘했습니다.